안녕하세요, 벼락당입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봐가지고 맨 처음에 귀신을 봤었을 때 굉장히 그냥 당황을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한 게 아니라 무섭기는 했는데 그게 귀신인 건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첫 대면을 했어요. 첫 대면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보고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려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본다, 항상 나는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 밤마다 신령님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다, 말을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귀신의 특성, 요즘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이 영상 자체가 그냥 아 신기하다, 재밌네, 이런 세상도 있네 라고 느끼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정말 귀신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무속인들이든 일반인들이든 귀신을 보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귀신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뭐 무속인이든 아니면은 신령이 모신 사람이든 일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하지만 귀신들 자체가 요즘은 진화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봤던 귀신하고 예전에 봤던 귀신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옛날의 귀신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옷이 굉장히 남루해서 좀 약간 헐어서 좀 옷이 조금 별로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지? 할 정도로 옷이 조금 남루했어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요. 요즘 귀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청바지에 뭐 힙한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선글라스 끼고 다닌 귀신도 봤고요. 제가 그래서 우연히 종로를 갔는데 말을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귀신인 거 있죠. 어쩐지 웃으면서 씩 하고 가더라고요. 요즘 귀신은 요즘 복색을 하면서 요즘 옷을 입고 상당히 세련되게 입고 다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전에 입었던 그런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블루투스라든가 선글라스라든가 힙한 모자를 쓰고 다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냥 내가 진짜 죽었어?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모양을 꾸민다거나 뭐 화려하게 입고 다니다거나 전혀 안 하죠. 자기 자신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저도 착각을 해서 말을 걸 정도였는데 제가 시력이 좀 착각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면 아무래도 죽은 자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이런 뭐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비릿한 냄새, 썩은 냄새 뭐 이런 게 좀 약간 납니다. 냄새가. 그래서 멀리서 제가 말을 걸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을 때 그 냄새를 알기 때문에 아, 얘 귀신이구나. 근데 그런 냄새를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된 귀신들, 뭐 3일 됐거나 뭐 하루 됐거나 뭐 1시간 됐거나 이런 귀신들한테는 비린 냄새라든가 뭐 약간 뭐 썩은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걸죠. 근데 딱 제가 이제 원래 사람의 얘기했을 때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데 요즘에 이제 버릇이 뭐냐면 그런 경우를 요즘에 한 3번 정도를 내가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발을 봅니다. 귀신의 특색은 뭐냐? 발바닥, 발, 요게 없어요.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신었다, 뭐 운동화를 신었다 맞긴 맞는데 그 부분만 유난하게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처럼 무채색처럼 희미해요. 그걸 보고 아 귀신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하게 냄새를 풍기든 아니면 복색이 굉장히 낡고 요즘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그 당시에 입었던 옷하고 틀리게
약간 낡았기 때문에 귀신의 구분을 했었어요. 심지어 소복을 입고 다니는 귀신도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화려하게 입고 다녀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네요. 벼락 다음이었습니다.